산더미처럼 쌓인 눈을 치워 인도를 만드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차량을 동원한 제설 작업이 이어지지만 통행은 평소에 비해 원활하지 못합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클리블랜드 호수에서 시작된 눈보라의 영향이 펜실베이니아와 뉴욕 북부를 덮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눈보라는 이른바 호수 효과라고 불리는데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에 걸친 오대호 위에 찬 공기가 흐를 때 발생합니다. 현재 북동부 대부분이 눈으로 덮였는데 폭설이 심하게 내린 곳은 40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쌀쌀한 기온과 함께 빙판길이 조성되면서 차량 통행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It was a little crazy. A foot of snow in the road for about 8 miles and slick when it was plowed. Yeah, it's going to get worse. It was pretty slick. The hills were pretty good plowed though. Been salted, but yeah, you had to go slow. 폭설이 강타한 뉴욕 주북부 터그힐 지역에는 여행주의보가 내려졌고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휴교령을 발효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동북부 지역의 폭설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차량 운행이 필요할 경우 체인을 장착해야 하며 고립될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여분의 물과 음식을 구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시간당 1에서 2인치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의 추위는 이틀간 이어지다 주말쯤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